안녕하세요. 여행설명충 레디코입니다. 오늘은 여름 성수기에 홋카이도 여행을 싸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쓴 인조의 홋카이도 책에 써두기는 했는데 여름 성수기에 홋카이도 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경유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직항으로 3시간인데 경유하는 게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경유를 하는 게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영상을 천천히 봐주세요. 우선 항공권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스캔에서 검색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할 때 김포 출발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7월 말 8월 초가 홋카이도 여행 최성수기인데 항공 요금은 48만 4천원. 직항편이 있으니까 경유편 같은 건 보지 말라는 건지 스카이스캔에서도 알람이 뜹니다. 인천 출발로 설정을 바꾸면 피치항공이 38만원으로 훨씬 저렴하지만 새벽 출도착이에요. 일단 피치항공 스케줄은 좀 특이하니까 이건 제외하고 일반적인 스케줄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스타항공이 49만원. 가격도 비슷한데 굳이 경유를 해야 하나 싶은데 조금 더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두 항공사의 스케줄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일본항공은 경유를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더 길지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경유시간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경유시간에 입국심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고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일본항공은 오후 1시 삿포로 도착하면 바로 시내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국제선 터미널로 도착하는 직항편은 입국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착 후 1시간 정도 후에 시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 첫날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직항편은 국제선 터미널에서 출국심사를 해야 돼요.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지만 경유편 같은 경우는 삿포로에서는 그냥 국내선을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출입국심사 없이 그냥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출발 1시간 전에만 도착해도 충분해요. 경유편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5시 출발이니까 마지막 날 오후 3시까지 삿포로 시내에서 놀 수 있어요. 직항편도 항공사를 다르게 예약하면 경유편만큼 현지 시간을 늘릴 수가 있기는 한데 출도착 항공사를 다르게 예약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태풍이나 지진 때문에 출발편이 결항되면 항공사가 같으면 취소 수수료 없이 귀국편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항공사가 다르면 출발편은 무료로 취소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항공 경유편의 최고 장점은 2시간 이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삿포로에서 하코다테까지 편도 3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경유편은 삿포로 공항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내 다른 공항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하네다를 경유해서 하코다테로 이동하고 그리고 하코다테에서 삿포로까지는 열차 이동 그리고 삿포로에서 다시 하네다를 경유해서 김포로 돌아오는 일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여행사 직원들이 보는 항공 요금표인데 김포 하네다 왕복이 30만원인데 일본 국내선 두 구간이 포함되어도 40만원밖에 안 해요. 참고로 이 요금은 공항 이용료, 유류 할증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7-8만원 정도 더 더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국내선 구간은 하코다테뿐 아니라 도동지역의 쿠시로, 메언베츠 이런 공항도 갈 수가 있고 일본 전국의 34개의 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코다테까지 같이 여행할 때는 경유편을 이용하는 게 시간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현지의 비싼 교통비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유편의 엄청난 장점인데 무료 수화물이 무려 46kg입니다. 1인당 23kg짜리 캐리어 2개를 수화물로 보낼 수 있어요. 총 46kg. 이 정도면 거의 보따리 장수 수준으로 쇼핑을 해올 수 있는 거죠. 여름이기 때문에 옷에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수화물 추가돼서 추가 요금 내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점점 여름 성수기 홋카이도 항공편이 판매 요금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미 50만원대가 대부분이고 6월쯤 되면 60만원에서 70만원이 되기도 하는데 김포 하네다 구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과 비슷한 요금으로 조금 더 늦게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식도 제공돼요. 다시 한번 홋카이도 경유편에 대해서 정리하면 김포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도쿄에서 출입국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경유시간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현지에서의 체류시간이 직항편보다 길다는 거 그리고 홋카이도의 다른 공항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정이 가능합니다. 기내식도 제공되고 수화물이 46kg라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이고요. 비교적 늦게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신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이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도쿄에서 스탑오버도 가능해요. 도쿄 여행 플러스 삿포로 여행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일본 여행도 경유해서 갈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일본 여행을 하겠습니다.